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메타버스 분야를 선점하려는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. 충청북도는 메타버스 기반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국 첫 시도입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중북과학기술혁신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. 전국 처음으로 가상 공간의 충북형 메타버스 창업지원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. 예비 창업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오피스, 미팅룸, 창업자 네트워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스타트업 오피스는 메타버스 내 사무 공간으로 일상적인 기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미팅룸에서는 기업 간 또는 기업 내 업무 회의가 가능합니다. 창업자 네트워킹 공간은 스타트업 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협업 플랫폼입니다.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시대, 제품 개발과 전시, 투자, 판매 등을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원스톱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.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기술로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. 디자인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개발자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충북형 메타버스 창업지원센터는 제품을 판매할 홍보 전시관과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컨퍼런스 홀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. CJB 장원석입니다.